자, 그럼 이제 서울 방배동의 흑산동호입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일본 시대 때 교육을 받았던 분이라 11월. 자, 지금 저는 코스를 주문할 건데 4인부터가 이제 기본인데 3인도 주문은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1인 6만원씩에 저는 3인 6만원, 1인 6만원씩에 코스 3인을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홍어애가 10만원이라는 표시가 나 있잖아요. 이거는 홍어 해체 쇼를 퍼포먼스를 이제 보고 홍어를 먹을 수 있는 거라고 하거든요. 예. 자, 사장님들 일단 안으로 들어왔고요. 밑반찬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제가 좀 보여드리자면, 아, 좀 진실돼 보이는 김치, 젓, 마늘종, 당근, 쌈장, 그리고 이제 무침 미나리, 고춧가루 소금과 어우 초장이 그냥. 자, 그리고 이제 콩나물 나왔는데. 저는 코스를 주문을 했습니다. 4인 기준, 4인을 기본으로 나오는 1인 5만원짜리, 그거를 좀 주문을 할까 하다가 좀 양이 좀 많아서 2인 주문은 이제 안타깝게도 2인 주문은 이제 불가능하고, 그래서 3인 주문은 또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근데 대신, 1인 6만원씩 해서 이렇게 3인은 따로 이렇게 좀 주문이 또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혹시나 와보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여기 또, 홍어에다 막걸리 한 잔 해야 되잖아요. 이 공영주차장 앞에 주차장이 막 많이 있는데 차가 만차여가지고 제가 여기 바로 이 건물 옆에 있는 데다가 좀 주차를 해놨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 자리에 올려서 되시는 분이 있으면 일단 빼드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주차 차량 때문에 지금 술은 조금 아쉽게도 못 담을 수도 있다. 아, 근데 이제 뭐 주차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된다 그러면 그때 또 막걸리 한 잔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은한 간장 맛에다가 마늘 향도 딱 적당히 나고. 아. 어우, 이거 좀 간이 강하지 않고 새콤한 게 좋네. 미나리. 아, 진실돼 보이는 김치. 막걸리 한 입 받아오라, 한 입 받아오라. 시큼하게 이기냥이 확 들어오는 게, 어우, 또 뒤에 또 매큼하다. 홍어집 김치는 이렇게 시원한 맛이 좀 많아야 되거든요. 굉장히 시원합니다. 아, 홍어랑 먹으면 되게 맛있겠다. 어우.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 예약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아마 예약제, 저는 이제 어제 저녁에 예약을 했는데, 코스 나리가 나온 거 보니까 전화해보시고 예약을 하시고 오시는 거를 좀 추천합니다. 자, 오, 삼아. 야, 이 홍어 때깔 이거 좋다. 오, 선홍빛. 첫 코스로 일단 삼합이 나왔습니다. 먼저 삼합이니까 삼합을 뭐 싸먹기 전에 홍어 맛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야, 찰기가 아직 참 잘 남아있고, 숙성은 그냥 중상? 네, 중상 정도 숙성이고, 좋은 숙성을 이렇게 하면은, 씹으면서 쿰쿰한 향이 싹 올라오잖아요. 아, 굉장히 또 고급스러운 또 향이 또 올라옵니다. 아우, 삼합을 한번 가보자.
이 김치가 시원하고 맛있어가지고 돼지고기랑 이 궁합도 좀 되게 또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결리가 크기 보니까 약 한 7에서 8kg 정도 되는 그런 네, 홍어 같고 수육을 되게 맛있게 삶으셨는데? 미나리에다 먹어요. 새우젓 같은데 양념새우젓 양념새우젓 고기도 저희가 여러분들 그 이제 전에 참피디 형이나 아니면 저 우리 흑백님 친구가 홍어 알을 리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집 이 집인데 아 저도 여기 알을 찍고 싶어가지고 사장님한테 전부터 좀 꾸준히 연락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알이 안 나와가지고 예, 알을 구경을 못했는데 운 좋으시면 이렇게 알도 좀 구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잘 맞히시면. 아. 아 좋다. 은은한 요 중상 축성 맛있죠. 아, 차 빼달라고 전화 온 건 아니겠지? 시원하게 여름 마십시다. 8월 1일 날 요한정원에 오셔가지고 저기 추석은 집에서 세식으로 하고 마십시다. 9월 20일 날 퇴원했죠. 8월 1일 날 갔다가 9월 20일 날 꼭은 집에서 야, 씹다 좀 삼킬 때쯤 되면 이 코 위쪽으로 딱 올라오는 향이 진짜 기가 막히다. 아, 강숙성, 엄청난 강숙성은 아니지만, 아, 은은하면서 쫙 올라오는 게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 고급스러워요, 되게. 여기에 술을 참아야 되나 진짜 미친 것 같은데. 아, 아유, 예, 감사합니다. 아쉬운 마음에 콜라라도 안 먹어. 양념한 새우젓이 되게 맛있다. 선수가 마지막 점이네. 아. 아, 이거 수육을 어떻게 삶으신 거지? 되게 잘 삶으신 것 같은데? 간도 딱 잘 되게? 왜 일부러 그런 거야? 내가 볼 때는 아, 먹었구나. 아, 맞아. 자, 아, 홍어무침. 자, 홍어무침이 나왔어요. 보통은 이제 무침을 처음에 좀 주는 집들이 많은데 여기는 좀 순서가 독특하네요. 네. 삼합다음 무침. 자, 이제 삭히지 않은 홍어라고 하는데. 홍어라고 얘기 안 하면 모를 정도로 삭힌 향은 안 나고. 근데 원래 생홍어가 물기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아유, 물기가 없이 이렇게. 야. 어머니도 이제 똥 지나는 거예요, 아마. 그러더만은 딱 바뀌시더라고. 자, 이거는 홍어라고 얘기 안 하면 되게 맛있는 생선 무침. 살짝 좀 서대? 살짝 꾸덕한 서대 무침이랑도 좀 비슷한 식감이 나고요. 희한하네. 이게 또 홍어랑이 또 희한하네. 네. 장관이 와야 의식이 딱 끊겨버리지. 안 오면은 그때까지도 있다는 거 의식이. 자, 요거는 좀 숙성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얘는 좀 신선할 때가 맛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주문하면 이렇게 해체를 또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그런 집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야, 아름답다. 진짜 이거 크리미하고 맛있는데. 어. 지난 수술 안 하고 한 5년 산다. 수술하고 한 6년 산다. 수술 안 하고 그냥 지내려고. 나도 그래, 나도 술 안 하려고 그래. 여부인은 이제 곁간. 곁간, 아. 많이 드셔보셨죠? 네. 맛있어요. 네. 여부인은 이제 그 나랑 같이. 아. 예, 네, 곁간. 그 찍어 먹는 기름장. 고소함 진짜 사랑해다 사랑해 진짜 이거는 야 최고다. 아니야 자 격간. 얘보다 막이랑 쌀 씹히는 맛이 되게 좋아요 또. 아. 야 진짜 나 지금 미친 것 같아. 지금 여기 지금 술을 못 먹는 상황이 너무 아쉽다. 나중에 진짜 일찍 와서 여기다 차 좀 대놔야겠다. 스페인이요? 아. 스페인 맞아요. 네 스페인. 거기가 저기 아즈텍하고 가까워. 스페인 한번 가봤으니까 마드리드에 개방이 있지. 너무. 아, 소금. 소금만 살짝 적어도 맛있어요. 아우. 아, 죽는다 진짜. 어. 다음 부위는 이제 볼살. 아, 볼살 맛있죠. 근데 그 살 씹히는 그 찰진 식감이 진짜 매력적인. 볼살. 아. 이름을 홍어 오마카세라고 해도 되겠는데. 여기 있는 사람도 달대지 그런 야, 그런 마음을 시대포까지만 나를 그래도 시대포에서 다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그 당일 주문은 좀 어렵다고 합니다. 요거를 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 3일 정도 전에 미리 예약을 하시는 걸 좀 추천합니다. 이것도 구섬치 맛 안 보면 안 되죠 또. 아무래도 생선의 아가미는 노폐물이 오고 하기 때문에 타 부위에 비해 변질의 위험이 커서
이렇게 겨울처럼 날 추울 때 선도 유지가 잘 될 때만 손님들 이렇게 준비를 네. 제가 조금 씻어서 준비 좀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사람 잡아가더라고. 어디 버스? 뭔 버스? 예약했으니까. 예약이라서 이거라고 딱 가니까 너무 바다라는데. 이건 또 여러분들 씹는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또 추천을 드릴 만한 그런 부위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사실 흥어집들 중에서도 이걸 주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응급실 앞으로는 많이 와. 운전수 기사가 그러더라고 거기서. 자, 이게 신선한 이 볼살은 어떤 그 식감과 맛이냐면 랍스터하고 그 아귀 그 중간 살의 그 느낌 식감이 나요. 콜라 과음 먹었다. 아. 이 상태는 전혀 삭힌 쿰쿰한 풍미나 향이 전혀 없어요. 정말 맛있는 통통하게 잘 잘린 그 찰진 회 그런 느낌입니다. 구삼치. 아. 어독한 게. 아유. 지금도 맛있어? 코는 아마 제 생코도 먹어보고 삭힌 것도 먹어봤는데 여기 삭혔을 때 매력이 더 좋거든요. 생코는 씹는 식감으로만 지금 딱 즐기고 이 생물은 요거 삭히게 되면 또 풍미가 이게 또 죽이는데. 지금 포기를 낸 거고 요거는 이제 삭힌 지 15일 정도. 야, 이 삭힌 게 또 있었네요. 네, 요거 비교해서 맛보실 수 있는. 네, 아. 아, 삭히지 않고. 자, 요건 이제 씹는 식감으로 즐기는. 멤버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방금 이사
물기가 좀 많고. 그 멤버들은 그대로 여기 양재역에 있는데 거기 뭔가 물컹거리는 것도 하다가도 아삭한 식감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이게 삭힌 거에 대해 향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런 거 하나 딱 곁들여서 같이 먹어도 좋고. 마늘쫑. 15일 숙성. 물기는 조금 덜 빠진 상태지만 한 입 씹을 때마다 매콤 콤콤한 게 쫙 퍼져요. 그 중에 멤버 하나가 지난번에 제가 조현장한테 보낸 때는 야. 아, 사킹 요 코 지대로다 이거. 어우. 사람마다 기호가 다르겠지만 저는 코는 확실히 삭힌 코가 전 개인적으로 취향이 굉장히 맞습니다. 아우. 요거는 회로는 거의 제가 좀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탕 같은 데도 많이 넣어준 거 봤는데 햇살이 되게 가늘어요. 근데 손질이 이게 생각보다 좀 쉽지가 않아 갖고. 어디로 다 나오는데 왜 그래? 오야. 이 모양이 어떤 느낌이냐면 저 그 제가 자주 먹는 백숙 먹을 때 먹는 닭가슴살 육회 그런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건 기름장에 찍어 먹으면 또 맛이 좋다고 하거든요. 되게 독특해요. 나는 뭐지? 야, 이건 제가 평소에 먹는 닭가슴살 육회에다가 민어회가 좀 살짝 좀 섞인 느낌인데 처음에 이제 살 씹힐 때는 살짝 푸석한 거 하다가 이가 끝까지 딱 내려가면은 그 푸석함 사라지면서 근막 있는 비슷한 것 같은 쫄깃한 맛이 또 딱 나요. 진짜 신기하다. 이게 진짜 표현하기도 되게 어렵다. 요거는 저도 이제 거의 처음 먹어보는 건데 아주 별미입니다. 이야, 멋짐. 이야, 역시 강하다. 멋지. 어우.
결이 잘 벌어진 이 식감은 진짜 너무 이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맛있을 텐데. 홍어 특유의 그 매운 꼼꼼한 향 딱 올라오는 거는 아마 안 드셔보신 분들한테는 상당한 용기와 인내력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홍어는 열을 가할수록 또 이게 어마어마해지거든요, 향이. 토치로 도콘 홍어. 이게 부위라고 하는데 지하철 삼합이랑 같은 부위 나겠어요. 네. 아시다시피 홍어는 열을 가하면 아모니아가 활성화 되면서 정말 삭힌 맛이 훨씬 강해지기 때문에. 네. 와. 준비를 해드릴게요. 네. 야. 오우. 요거는 바로 드셔야 돼요. 예. 네. 안 그러면 또 날라가요. 자, 지금 이거 탕이 나왔는데 이 탕에다가 이 부위는 이제 삭힌 홍어 등살. 네, 등살. 네, 뭐 살만 손질해서 샤브샤브로 드실 수 있어요. 야, 이 제대로. 와. 와, 진짜 시원한 끝판왕. 아우, 칼칼하고. 와, 진짜 지린다, 이거. 이거 죽인다. 샤브샤브로 해가지고 살짝 익힌 등살이 되게 탱글합니다. 와우. 홍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여기 좀 먹으러 오는 거 이것도 대박인데, 주변에 혹시 서울 이쪽 근처에 사시는 분들 중에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그럼 홍어를 좋아하신다 하면은 100% 추천. 여기 아, 눈도 즐겁고 입도 즐겁고. 야, 이거 홍어 만두 마지막. 맵다 이거. 매콤하다. 와우. 와. 홍어 콩콩하고 알싸움이 딱 올라오는데 있죠? 엄청 엄청 매워.
바로 먹으면 돼요. 네, 4인분 하는 거고요. 다음번엔 꼭 술도 같이 먹으라 하니까. 어우. 자, 너무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이거 저 홍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뭐 대접해도 절대 욕 먹지 않을. 네. 저는 그런 집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와보실 분들은 사전에 꼭 예약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아, 다음번에 저는 여기 꼭 재방문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 마신 술을, 아쉽게 못 마신 술을 다음번에 꼭 와서 한 잔 꼭 해보고 싶습니다. 자, 사랑하는 선생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